포스코 광양제철소의 고로가스 배출 논란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일정이 이달 말로 잡혔습니다. 대규모 제철소가 있는 충남 당진과 경북의 포항도 비슷한 사태를 겪고 있어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현철 기자입니다. 고로 정비 과정에서 비상 밸브인 브리더를 통해 잔존 가스를 배출해온 광양제철소. 전라남도는 방지 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말 조업정지 10일에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철소 측은 폭발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행정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최근 전라남도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오는 31일 청문 절차를 진행해 담당 부서와 제철소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6월 3일, 4일까지는 제조 의견서가 나가게 됩니다. 일단 실거로 저희가 보내게 되면 거기에서 고로 내부 가스를 같은 방식으로 배출한 당진 현대제철과 포항제철소 역시 최근 조업 정지 사전 통보를 받았거나 통보를 앞두고 있어 타 지자체와 철강업체도 이번 청문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현재로서는 기술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전 세계 어느 철강 회사도 비상 밸브인 브리더에 방지 시설을 설치한 사례가 없다며 항변하고 있지만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지자체들의 입장은 일관적입니다. 법에 위반되니까 위반 안 되도록 별도의 방지 시설을 갖추던 자기네들이 고민해서 연구해서 다녀야 된다는 얘기지 저희는요. 최종적으로 조업 정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도 광양제철소는 과징금 6천만 원을 내고 고로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는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반발 수위를 고려하면 결국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